네, 이번 강좌는요, 발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 네, 한국사람 가장 큰 고민이 발음이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핵심만 이해를 하면요. 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pronunciation. 자, 발음의 핵심이 뭐냐? 발음의 핵심은요, 영어랑 한국말이랑 다른 이 다섯 가지 발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다섯 가지 뭐냐면 장모음, 이중모음, 연음, 야금, 마찰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다. 듣고 따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악센트입니다. 우리 악센트가 없는데요. 미국에는 영어에는 악센트가 있습니다. 악센트. 어디에다 좀 강세를 줘야 돼요. 강세를 주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 차이와 발음, 이 악센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원어민이 하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pronunciation이란 게 뭐냐? 일단 정의는, 야, 이건 뭐 사람이 하는 소리다, human sound다.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고요? Promised expression, 약속된 표현이죠. 약속된 표현이다.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글로는 이렇게 쓰고요, 워드로는. 근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이걸 에어플레인이라고 쓰고 이렇게 부르자, 에어플레인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약속을 한 거를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거 비행기라고 했는데 이거를 야, 비행거라고 하자. 그럼 이해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이해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원하면 이걸 에어플레인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기로 약속을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에어플란. 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약속한 대로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발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닐, 배터리, 바나나, 모델, 미사일, 헤라클레스, 실로폰, 카메라, 소나타. 자, 영어죠.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요? 알아듣나요? 알아듣지 않죠. 이건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노, 배터리, 바나나, 모델, 미사일, 허큘리스, 자일로폰, 카메라, 소나타라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그 발음대로, 약속한 발음대로 발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는 없는 건데요. Beach, shit. 깁니다. Beach, shit. 짧게 Beach, shit.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죠? 이쪽은 욕이죠. 예, 욕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발음을 짧게 하면 욕으로 바뀌어 버리고요. 길게 하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걸 장모음이라고 합니다. 장모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발음했으면 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발음의 차이점 중에 첫 번째 장모음이 되겠습니다. 장모음. 다섯 개의 장모음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없는데 이 영어에는 다섯 가지 장모음. E, 어, R, O, U, Feeling, Agree, Please, Dream, Believe, Early, Heard, Observe, Prefer, Dirty, Far, Hard, Smart, Church, large, always, small, long,
coat, soul, more, door, soon, food, fruit, root. 이 장모음은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좀 과장하게 길게 얘기를 해주는 게 원어민들이, 외국 사람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잔모음은 의도 좀 짧게 해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거는 의도적으로 좀 길게 해줘야 이해를 합니다. 중요하고요. 다음 이중모음입니다. 한국말에는 이중모음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영어에는 이중모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A, I, O, I, O, R, ear. 그러니까 모음이 계속 겹쳤죠. Air, ur 마찬가지로. Great, neighbor, pay, delay, obey. China, life, cry, apply, eye. Join, choice, avoid, point, disappoint. Hope, open, propose, coast, go. About, doubt, proud, lousy, outstanding. Hear, fear, clear, disappear. Air, rare, share, bear, dare. Tour, your, tour, lure, detour. 그죠? 그 모음이 계속 겹쳐 나오는 이중 모음, 삼중 모음도 굉장히 많죠. 그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국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음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연음. 연음이란 게 뭐냐? 정의는 단어 간의 자음과 모음을 이어서 발음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하면 좀 어색하죠. 요거를 자음하고 모음이 만났을 때 뒤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발음하죠. 그래서 thank you. How about you가 아니라 about t가 뒤로 가서 you, about you, about you가 되는 거예요. I'm working on it이 아니라 on it, on it. 자음하고 모음이 있을 때이 자음이 뒤에 연결이 됩니다. On it. I will think it, think it이 아니라 think it, dober, dober. 그죠? dober가 됩니다. think it over. taker, take a가 아니라 taker, taker. k하고 a가 붙죠? look at 이죠 look at. 그죠? look at 이 시간에는 look at 돼요. look at 돼요. look at 돼요.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요걸 연음이라고 합니다. 실제 원어민들은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발음한다는 건 뭐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의미죠.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하고 모음이 연결이 됐을 때 부드럽게 자음이 뒤쪽 모음이랑 연결을 해서 발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연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발음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은 야금입니다. 야금. 한국 사람이 잘 못하는데 야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금의 정의는 연이은 자음에서 앞자음이 생략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음을 계속 발음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thoughtful, TF가 붙죠. thoughtful이라고 하지 않고요. TF가 붙어버리니까 T 앞에 있는 자음을 무력화시킵니다. 약화시켜서 그냥 thoughtful, handsome이 아니라 handsome, DS 같이 자음이니까요. handsome, worldwide가 아니라 worldwide, worldwide. short stop이 아니라 short stop, short stop. T가 무력화되죠. 그죠? immediately 하니까 자음 잡으니까 발음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 T가 무력화돼서 immediately, definitely가 아니라 definitely, shortly가 아니라 surely, significantly가 아니라 significantly. significantly가 됩니다. 앞에 있는 자음이 다 무력화가 됩니다. 이걸 야금이라고 합니다. 또 flapping이라는 미국에서 이 현상인데요. 걔네들은 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T 발음의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죠? international. 영국에서는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 T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죠. 근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이거를 굉장히 약화시켜서 발음을 합니다. international.
이때는 거의 티가 무력화됐죠. 파티, 영국에선 파티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선 파리. 티가 거의 디 발음으로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약화됩니다. 배터, 영국에서는요. 배터. 디 발음이 돼버리죠. 시티, 시리, 시리. 디 발음이 되죠. 센터, 센얼, 센얼. 그죠? 티가 거의 무력화됩니다. 이걸 플랩핑이라고 합니다. 티를 굉장히 무력화시킨다. 티 발음을. 영 미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미국 발음이 영국 발음보다 좀 듣기가 편한 게 이런 플래핑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I don't know라고 하지 않죠? T와 no, any 합쳐서 자음 잡으니까 이게 무력화돼서 I don't know what to do가 아니라 what to do, what to do, what to do죠. What to do. T가 무력화. I want to go가 아니라 I want to go, D가 무력화돼요. I need to go가 아니라 I need to go, D가 무력화돼요. Lend me가 아니라 lend me your black key가 아니라 black key죠. Black key, black key, 그죠? Ask Bob이 아니라 ask Bob이죠. Ask Bob, K가 무력화돼요. Ask Bob. Sit behind me가 아니라 see behind, see behind, T가 무력화되고요. Me, D가 무력화돼요. See behind me, see behind me. 문장 발음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실제 이렇게 발음하고 있고요. 이건 그냥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Immediately.